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사단이 뭐라 그랬냐면, 사단의 별명이 뭐게? 시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시험하는 자는 사단입니다. 아시겠죠? 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누구에게?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아주 주리신지라, 아주 배가 고파졌어요.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가 되도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40일을 굶었는데, 그거 쉬워.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떡덩이로 탁 만들면 또 금방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뭐예요? 내가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으면, 이거 못 만들 줄 알아 내가? 그러고 탁 만들어 버릴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만은 인간은 살 수 없다. 이 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뭐 하나님 안 믿어도 교회 안 댕겨도 뭐예요? 교회 안 댕겨도 밥만 먹고 살 수 있잖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는 진리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떡으로만 우리는 못 살까요? 예.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까요? 이게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 당뇨병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포를 보면, 자, 우리, 이게 세포막이고, 그리고 이 세포 핵, 보라색, 구멍 빵빵 뚫린 세포 핵. 이 세포 핵 속에는 뭐가, 세포 핵을 가위로 찢으면 뭐가 나온다고? 염색체가 나와요. 염색체가. 그 염색체는 실 뭉치예요. 근데 실은 확대해보면 뭐라고? 실을 확대해보면, 유전자가 나와. 유전자. 그래서, 그러니까 염색체는, 실 뭉치라는 말은 유전자 덩어리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유전자고. 그래서 이
유전자가 작동해야만 인간은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이제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망가지거나 그렇게 되면 이거를 빨리 복구를 시켜야 그래야 살 수 있어. 근데 그거 유전자가 망가졌을 경우에 나는 복구시키는 방법을 몰라. 또는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 나는 그거 죽일 줄 몰라. 왜? 어느 구석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그건 몰라. 그런 걸 다 할 수 있는 힘.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생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 속에는 매일매일 이런 암세포가 생겨. 그런데 이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암세포를 죽여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긴다는 사실도 알아 몰라. 몰랐어. 오랫동안 우리 인류는 몰랐고. 최근에 와서야 드디어, 와, 암세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기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야. 아이고, 오셨습니다. 네. 자. 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가진 이 T세포. T세포. 이 T세포가 있는데, 이 T세포 안에는, 이렇게 생긴 유전자들이 여기 다 있어. 지금 현재 이 유전자는 꺼져 있어. 자, 그런데 이 T세포가 이 암세포를 죽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죠.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야 돼. 우리는 켤 수 있어 없어. 몰라. 우리 이런 사실도 몰랐어. 근데 우리 인간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이 유전자가 탁 켜져야 되는데 이 유전자가 켜지려면 뭐를 받아야 돼? 생기를 받아야 돼. 이 생기가 와야 탁 켜지는데 이 생기가 오면, 그래서 유전자가 켜지면, 이렇게 조그맣고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이렇게 길쭉 넓적해져. 그래서 이렇게 된 T세포를 어떻게 된 T세포라고 부른다? 활성화. 활성화. 그래서 이 유전자 쫙 켜진 상태. 그래서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가 켜져서 이 자연 항암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을 해내면 그래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면 이렇게 본래 이렇게 생겼 암세포가 어떻게 돼버려? 탁 이렇게 죽어버리게 돼있어. 이런 현상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어. 나는 암세포가 생긴 줄도 모르고. 그래서 또 내 T세포가 암세포를 향하여 이동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또 이동한 그래서 T세포에 암세포에 아주 접근한 T세포들 속에 이런 유전자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이 유전자를 꺼진 유전자를 켜줄 줄도 모르고 있는 나는 모르는 사이에 모든 문제가 다 뭐예요? 해결이 되게 돼 있다 이거죠. 그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어떤 에너지야? 이것은 물리적 전기적 에너지가 아니라 생기는 어떤 정신적 영적 에너지로서 뭐 속에 들어있다? 진, 선, 미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생기는 어떻게 받느냐? 우리 조상님들은 옛날부터 알면 받는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면 생기는 어떻게 받느냐? 아, 이것이 진리구나. 이제야 알았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 속에 있는 힘, 그런 힘이 와, 이때까지 나 이걸 몰랐네. 야, 오늘 정말 의미 있는 날이다. 이거를 깨달았다니.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힘을 생기라고 부른다. 이 생기가 생기를 내가 받을 때 이 꺼져 있던 유전자는 어떻게 쫙 켜져서 암세포를 죽이게 된다. 아,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죠. 이 생기가 없다면 우리는 벌써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뭐요? 다 암세포를 못 죽이니까 다 그냥 죽는 거지. 그러니까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구나. 생기가 있어야 사는구나. 그러면 그 생기는 어디서 오냐? 진선미에서 온다. 그렇죠. 아,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분이 너무나 선하신 분이구나. 내가 선을 알았을 때 그 선 속에 또 생기가 있다. 그 다음에 뭐요?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진선미 속에 생기가 있다. 그런데 그 진선미가 함께 같이 섞여 있는 것을 그 진선미가 세 가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나를 알 때 저는 그거를 알았습니다. 우리 집사람 보고 저는 사랑합니다. 저는 언제까지나 기다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랬게?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그때 유전자가 어떻게 될까? 와! 생기가 넘치게. 이야! 여러분. 이런 얘기는 직접 안 당해봐도 듣기만 해도 뭐요? 생겨나. 예. 제가 그냥, 우와!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우와! 막. 여러분은 사랑 몰라도 누구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위하여, 그렇죠. 우리가 죽을 사형 집행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아 주신 분이야.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몰라. 이거를 와! 하나님 나를 이때까지 사랑하고 계셨네 할 때 드디어 생기가 와서 유전자가 팍 켜진단 말이야.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겼기 때문에 이 생기를 받는 즉시 유전자가 팍 켜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의 질병이, 그러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이 생산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몸은 암세포와 싸우니까 밥만 먹고는 암이 낫지 않는다. 뭐가 있어야 된다? 생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생기는 어디서부터 온다? 생기의 본질은 뭐다? 진선미다. 그리고 그 진선미가 다 합해진 것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생기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런데 그 사랑은, 그런 생기가 될 수 있는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런데 그 무조건적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이 원칙을, 이 진리를 적용해서 모든 질병을 치유받자는 것이 바로 뉴 스타트다. 자, 그래서 우리 세포만 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몸 안에서는 전기가 흐르고 있어. 우리 몸은 몽땅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로. 자, 근데 이 세포 안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이런 빨간색 구조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전기의 흐름이 중단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전기가 안 흘러. 전기가 안 흘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는 뇌는 뇌파가 있다는 것은 뇌에도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뇌파가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 몸 전체를 이 생체 전자파라는 파동이 흐르고 있어. 그 이유는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파동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게,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면 환자들이, 정신이 없어.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환자들을 어디다 연결해놔요? 모니터. 그렇죠? 그 모니터 보면, 모니터는 뭐를 모니터 하느냐 하면, 뭐를 관찰하느냐 하면, 환자 몸에 지금 전기가 흐르고 있느냐, 안 흐르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계속 관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보면, 전기가 흐르고 있으면, 이렇게 이제, 그러면 환자가 안 죽은 거야. 그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모니터를 보고 댕긴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가 꺼져버려. 꺼져버리면 이게 안 나오고, 이 파동이 안 나오고, 삐! 하면서 일직선이다. 그럼 그게
그건 죽은 거야. 그건 이제 큰일 난 거야. 빨리 가서 뭐 해야 돼? 막 인공호흡시키고 막 해서 살려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전기 없으면 죽어요. 전기 없으면. 그래서 일단은 밥 안 먹으면 결국 어떻게 해? 전기는 어떻게 생산이 돼? 그래서 전기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기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우리 인간의 몸은 전기 제품이야.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그래서 심장이 멎어버려. 네. 심장이 팍팍 뛰는 것도 그 전기가 쭉쭉 그래야 뛰어요. 근데 전기가 멎어버리면 심장 안 뛰잖아. 그래서 막 인공, 그 심폐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기가 안 뛰면 뭘 가져와야 돼? 예. 네. 그, 이, 전기를 넣어주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두 개를 대놓고 스위치를 넣으면 탁! 그럼 심장이 다시 뛰는 수도 있고 안 뛰는 수도 있고 그래. 그래서 이 전기가 꼭 필요해.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이 빨간색 미토콘드리아는 여기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전기를. 여기서 전기를 만들어내니까 우리 몸에 전기가 흘러.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전기는 어디서 생산해낸다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해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전기를 만들죠. 자, 전기를 만드는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내?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그렇지.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돼.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탄수화물이 뭐가 돼? 당분이 돼. 당분이. 포도당이라는 당분이 돼요. 그래서 포도당이라는 당분이 우리 자동차로 치면 휘발유가 된다고. 그 휘발유가 어디로 가야 돼? 휘발유가 타야죠. 그렇죠. 그래서 휘발유를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차가 가게 하는 그런 기관을 내연기관이라고 불러. 내연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에서 내. 연은 뭐예요? 연소 연자야. 그러니까 좀 무식한 단어지. 안에서 태워서 간다는. 그래서 그게 이제 엔진으로 보내서 휘발유가 엔진으로 가는 거죠. 거기서 엔진에서 뭐를 받아야 돼? 엔진에서 뭐하고 섞여야 돼? 산소하고 섞여, 공기하고 섞여야 돼. 섞여서 이제 엔진 안에서 이렇게 뿌연 이제 구름 같은 것이 생기면 거기다가 뭐를 보내? 스파크. 그래서 엔진은 스파크 플러그라고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전기를 쫙 보내면 그 스파크가 치치칙 하고 스파크가 나온다. 그러면 엔진 안에서 휘발유가 이렇게 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기가 생산되고 그 전기의 힘으로 차가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도 꼭 마찬가지요. 그 세포가 세포를 자동차로 보면 자동차 엔진은 뭐게? 저 미토콘드리아. 예,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이 당뇨병을 이해하려면 이거부터
확실히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자동차에서는 자동차 엔진에서 오는 스파크는 전기 스파크예요. 그래서 전기 스파크가 와서 이제 해주는데 우리 여기 이제 세포가 있고 당뇨병 특강이기도 하고 성경 강의이기도 해요. 아시겠어요? 성경에서 뭐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다. 아시겠죠? 이것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냐. 그리고 이 말씀이 당뇨병과 얼마나 직결되어 있는가. 다 이런 걸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이거를 당뇨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암 치료도 마찬가지다.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항암 치료, 암 치료의 이 말을 적용하면 약으로만, 항암제로만 암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것이라. 이게 다 똑같은 말이야. 아세요? 자, 봅시다. 자, 이거는 모세혈관. 그렇죠? 모세혈관. 여기가 세포핵, 염색체, 유전자.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지금 이 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네 개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사기통이다. 그러므로 자동차도 사기통보다는 몇 기통이 더 힘이 세요? 8기통이 힘이 세다. 8기통이 힘이 세면서 연비는 어떻게 돼? 8기통은 연비는 낮아. 연비는 더 휘발유는 더 많이 태워서 연비는 더 비싸지죠. 그렇죠? 비싸지만 힘은 더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8기통이 사람이 있고 6기통 사람이 있고 4기통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12기통 사람도 있어. 자동차도 12기통 있게 없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미국서 와 어떻게 12기통짜리가 있을 수 있냐 그랬더니 어떤 그 한국 사람들 돈을 엄청 벌었대.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강의 들으러 왔어. 이야, 근데 벤츠 600이란 게 있어요. 벤츠 600. 벤츠 600은 이게 굉장히 비싸. 그렇죠. 뭐, 560, 뭐, 이런 건 있는데, 600은 진짜 비싸요. 근데 600은 12기통이야. 그래서, 우와, 제가 한번 몰아봐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해보자. 살짝만 밟아도 뭐예요? 예! 아주 기분 좋게 나가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여러분, 이게 팔 씨름을 하잖아요? 하면, 팔이 굵다고 반드시 이기는 게 아니죠. 그렇죠? 팔이 별로 안 굵어도 팔뚝이 이런 사람을 팍 하는 거. 그건 왜 그렇게?
안 굵어도 미토콘드리아가 12기통이면 이겨. 팔 굵은 사람 대개 8기통들이거든. 그런데 이 근육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더 많은 사람, 우리 사람들의 정상적으로는 미토콘드리아 수가 몇 개다? 200개 내지 300개가 있어. 근데 이제 그거를, 그래서 200개 내지 300개 정상적인 숫자의 미토콘드리아가 있으면 당분을 어떻게 많이 태워버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은 사람은 당뇨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뇨병 환자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미토콘드리아가 숫자가 낫다. 4기통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나때 엄마는 당뇨병은 절대로 안 걸려. 왜? 23kg 배낭을 메고 산을 댕긴대. 그러니까 저는 15kg를 메고 댕겼는데, 제가 야코팍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래서 이 계속 우리가 운동을 내 몸무게보다 조금 더 낮게 또는 운동을 착실하게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 그냥 했다가 말았다고 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안 늘어. 그래서 꾸준히 운동을 하면 이제 서서히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가. 그러면 당을 잘 태우기 시작하면 혈당이 아주 뭐요? 쉽게 떨어져요. 약 안 먹어도 떨어져. 그래서 이미 당뇨라는 것은 아주 자연 치유가 잘 되게 되어 있는 병이야. 아주 쉬운 병이야. 자, 그래서, 근데 운동을 안 해버리면, 당뇨병에 걸리면 피곤해요. 근데 운동, 피곤하니까 운동을 하기 싫은 병이 당뇨병이야. 이게 당뇨의 가장 중요한 것이 운동인데, 운동이 하기 싫어. 왜? 기운이 없어. 피곤해 죽겠는걸. 어떤 경우에는 그냥 신문 이렇게 하나 넘기는 것도 싫어. 그만큼 기운이 없어. 왜? 당뇨병이란 병은 당을 어떻게? 미토콘드리아가 부족해져서 에너지 생산이 뭐예요? 부족한 병이야. 그러니까 에너지 생산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에너지 생산이 안 되는 이유 중에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었어. 왜? 운동을 안 하니까. 또 미토콘드리아가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것이 안 되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막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동 안 하고 스트레스를 확 받고 살고 있으면 이게 운동 안 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이 스트레스 때문에도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어. 이제 이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어떻게든 빨리 어떻게 증가시켜야 돼. 이제 그런데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증가시키려면 운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그 건강식이 필요해. 이렇게 먹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그 스트레스로 인한 활성산소의 미토콘드리아 파괴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웃고,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음을 즐겁게 가지고, 그렇죠. 긍정적으로 가지고. 자, 근데 여기서, 여기 이제 이 모세혈관 속에 있는 이 점점점이 당분이다. 당분이다. 이 당분이 이 세포벽에 있는 이 문이 있는데, 이 문이 열리면 이 당분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 이건 점점은 혈당입니다. 혈당. 혈당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야 돼? 이 적혈구가 이렇게 있어요. 적혈구는 뭐를 가지고 와? 산소를 가지고 와. 이 산소를 공급을 받아야 돼. 산소가 이렇게 들어. 자, 이제 탈 준비가 됐어. 탈 준비. 산소가 있어야 타거든. 그래서 산소도 준비가 되었고, 이제 당분도 준비가 됐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와야 돼? 스파크가 와야 돼. 아시겠죠? 자동차에 스파크가 어딜지, 엔진에 스파크가 어딜지. 그래서 그러면 스파크는 보통 전기보다 더 강한, 뭐예요? 강한 에너지가 높은 주파수를 가진 전류야.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스파크가 오는데, 이제, 이 스파크는 주파수가 어떻게 더 세? 그럼 그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라면, 여러분, 여러분, 그거는 생기가 많이 들어오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야! 할 때, 당이 제일 잘 타요. 당이 제일 안 탈 때는 어떨 때 안 탈까? 더러워 죽겠네. 안 타요. 이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생기를 받을 때, 결국은 당을 태우려면 어떻게 돼? 스파크가 생겨야 되는데, 그 스파크가 생기려면 생기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도 그러자. 이야, 오늘 날씨가, 이야, 여기가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러면 여러분, 밥맛이 절로 나요, 안 나요? 네. 왜?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생기를 받으면, 그래서 경치가 좋고 아름다운 곳에서는, 밥맛이 절로 나고, 그리고 또, 와, 여기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잠이 잘 와. 아시겠죠? 왜 잠이 잘 와? 뇌세포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우리로 하여금 잠 잘 오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야, 여기 정말 경치 좋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와, 창밖으로 보고, 와, 경치 좋다. 이러고 이제 자면 멜라토닌이 잘 나와가지고, 예, 잠이 잘 오고. 그러면서, 자, 모든 멜라토닌을 생산해내주는 유전자가 있다. 즉, 또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 그 유전자들을 활성화시키는 힘을 생기라고 그러고,
그 생기가 잘 환자에게 작동하면 그 생기를 우리는 치유력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모든 병이라는 것은 약으로 낫는 게 아니고 뭐예요? 뭐가 회복되어 나? 유전자가 회복되어야 낫는데, 꺼진 유전자가 켜져야 낫는데, 그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에너지는 떡으로는 안 되고, 뭐로 된다? 생기로 된다. 그래서 그 생기는 결국 우리가 보면 사랑 속에 있는 그 놀라운 영적 에너지고, 그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그래서 뭐 암만 뉴스타트로 낫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도 낫을 수 있다. 우리 저기 김 선생님이 양 당뇨로 오셔가지고 외톨이가 된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 참 안 돼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좀 사랑해 주세요. 조금 조금 내성적이신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소정이 뭐 가서 깍공도 해주고 그래서 좀 웃겨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그리고 일부 세미나에 대한 예비 지식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 강의를 해드리자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생기가 없으면 우린 다 죽어버려. 그리고 이 병이 낫는 것도 이 생기, 곧 치유력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약으로는 유전자가 회복될 수가 없다. 이게 다 진리는 모든 것에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러한 진리를 우리 김생님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 당뇨병을 일으킨 변질된 유전자, 그렇죠? 그러니까 자, 우리 유전자 지도를 봅시다. 유전자는 어디에 있어요? 염색체에 있다, 그렇죠? 왜? 염색체가 뭐 뭉치니까. 염색체가 실 뭉치요. 실이 유전자니까. 그래서 염색체는 몇 개더라? 23개다. 그래서 키 순서대로 염색체를 이렇게 배열해서 키가 제일 큰 염색체를 1번 염색체라고 부른다. 그래서 2번, 3번으로 갈수록 점점 염색체는 짧아지고, 저 이제 번호가 많을수록 염색체는 점점 더 짧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유방암에 걸린 사람들은 이 여기에 17번 염색체에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이 BRCA라는 유전자가 변질돼 버리면 유방암에 걸린다. 췌장암은 여기 18번 염색체. 그다음에 백혈병은 22번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당뇨병은 이게 바로 7번 염색체 상에 여기에 유전자가 변질되면
이제 성인 당뇨병에 걸리게 되는 거야. 이 유전자가 이제 앞으로 회복이 돼야 돼. 이 유전자가 회복되려면 이 유전자를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생기, 그 치유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뇨병에는 또 다른 이 이제 여기에 7번 염색체상에 있는 여기에 있는 유전자 변질돼서 생긴 당뇨병을 우리는 성인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당뇨병이 있어요. 여기에 당뇨병이 있어요. 여기 6번 염색체상에 여기 보면 이 당뇨병. 이 당뇨병, 한국말로는 다 똑같은 당뇨병이라는 병인데, 의학적으로는 달라요. 여기는 GCK 유전자고, 여기는 IDDM1이라는 유전자인데, 이 당뇨병은 성인 당뇨병하고 달라. 당뇨가 생긴 이유는 성인 당뇨병은 췌장이 망가진 것은 아니고, 그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것은 거의 정상인데, 이 당뇨병은 우리 한국에서는 소아당뇨병이라고 그래요. 소아당뇨병. 이 소아당뇨병은 유전자가, 변질된 유전자가 달라요. 그래서 이 소아당뇨병은 보니까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이 췌장에 가서 자기 자신의 췌장을 공격하는 병이야. 그런데 췌장에서는 뭘 생산해요?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생산해. 그러니까 췌장을 공격, T세포가 췌장을 공격하니까, 이제 인슐린 생산이 부족해져서 생기는 소위 자가면역성 당뇨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소변에 당이 나오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예,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것을 한국에서는 성인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성인 당뇨병은 췌장의 어떤 손상은 없고 췌장에서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생산하지만은 뭐가 잘 안 되는 병이다. 이 피 속에 있는 혈당이 이 문을 잘 통과하지 못하는 병이다. 왜 그러냐? 이 문을 열고 닫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이 스위치가 있는데, 엘리베이터처럼, 그렇죠? 스위치가 있는데, 그 스위치를 췌장에서 생산된 인슐린이 와서 어떻게 해줘야 돼? 눌러줘야 문이 열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소아당뇨병은 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생산돼서 인슐린 여기서 이제 눌러주면 되는데, 소아당뇨병은 이 췌장이 망가져가지고 인슐린이 잘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문이 안 열리는 거. 근데 성인 당뇨병은 그게 아니야. 췌장이 망가진 건 별로 문제가, 췌장은 별로 망가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이 안 열려. 왜 안 열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스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다? 덮개로 덮여 있더라. 덮개로 덮여 있더라. 그러니까 덮개 자체, 스위치가 인슐린이 눌러도
감각을 잘 못하도록 스위치가 둔해져 있다, 이 말이야. 그게 성인 당뇨병이야. 아. 그래서 이 덮개를 뭐라고 부른다? 예. 네. 덮개를 의학적으로는 레지스틴이라고 부른다. 레지스트. 레지스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항, 반항을 레지스트라고 그러죠. 근데 이 덮개 이름이 레지스틴. 이 인은 인슐린을, 인슐린에 인해서 따왔어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 물질을 덮개라고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이 인슐린 저항 물질을 생산 안 해. 인슐린 저항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는 거야. 이 유전자가 꺼져서, 왜? 우리는,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많고, 그렇죠. 활발하게 운동하면서 살며. 그러면, 왜 성인 당뇨병 환자는 이 레지스틴이, 즉, 덮개가 생산되느냐? 이 문제를 연구를 깊이 하기 시작해 봤더니, 첫째, 운동 부족이더라. 운동 부족이야. 운동이 부족하니까, 운동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당이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오고, 스파크가 와서 뭐를 생산해내는 것이 정상인데, 당을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워서 뭐가 생산돼? 에너지가 생산되는 거죠. 에너지. 이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야.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전기가 흘러. 그래서 이게 세포핵, 이거 염색체, 이건 뭐예요?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와서, 이제 현대 의학은 생기의 존재를 인정 안 하니까 이거 안 그렸어, 스파크는. 그래가지고 여기서 당분이 타면 뭐가 생산된다? 에너지가 생, 이 전기 에너지가 생산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운동을 안 하면 이 에너지를 생산해야 될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어. 그래서, 그러면은 에너지를 생산할 이유가 없으면 문이 열려서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와서 타야 될 이유가 없어. 우리 몸은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가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의미. 뜻이 있어야 돼. 결국 유전자는 뜻에 반영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 이 사람 운동 안 하네. 그러면 문이 열릴 이유가 없고, 문이 열릴 이유가 없으면 뭐를 사용할 일이 없어. 스위치를 사용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스위치는 덮어놓자. 덮어놓아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에 의하여, 그 뜻에 의하여, 유전자는 덮개를 생산해서 덮어버리는 거야. 이게 당뇨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뇨병을 날려면 뭐가 필요하다? 첫째, 운동이 필요하다. 운동. 그 다음에, 스파크가 와도 여기서 안 탈 경우가 있어.
당분이 연소가 안 될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예요? 산소가 잘 안 들어와. 산소. 산소가 와야 타거든. 그럼 산소가 충분히 미토콘드리아에 공급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아, 그걸 봤더니 어떤 경우예요? 고지방 식사야. 그렇죠. 고지방 식사. 그래서 기름기 있는 거, 기름기 많은 음식, 특히 삼겹살은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모세혈관인데, 네, 모세혈관인데 이 모세혈관을 보면 뉴스타트 건강식에는 기름기가 아예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지방 성분이 어떻게 아주 낮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피가 맑아져서 이 산소를 운반하는 이 적혈구들이 아주 활발하게 모세혈관을 통과할 수 있어. 근데, 그런데 특히 삼겹살 또는 새우 튀김, 기름이 지글지글하는 튀김들이 들어가면 피가 어떻게 돼? 피 속에 고지방, 고지혈이라 그러죠. 고지혈이 발생해. 피 속에 지방 성분이 많으면 지방 성분이 많은 피는 어떻게 된다? 스스로 끈적거려. 그러면 이 적혈구들도 서로가 끈적거려서 이렇게 적혈구들이 붙어버려가지고 모세혈관 안에서 모세혈관 잘 통과를 잘 못해. 이제 이럴 때 세포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을 태울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이 운동 부족과 그 다음에 고지방 식사, 그리고, 뭐 때문에? 이 생기가 자꾸 막혀. 왜? 열받고 화가 나고, 미워지고, 분노하고, 그래서, 우리 김쌤은 오늘 한 번도 안 나가시네. 전화가 안 와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그렇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약으로는 혈당 조절만 되는 것이지, 당뇨병이라는 병 자체는 절대로 안 낫습니다. 그걸 알아요. 자꾸 약을 오래 먹으면 나을 줄 알지만, 그런 건 없어. 유전자, 변질되었던 유전자가 어떻게 회복돼야 되고, 그 유전자가 회복되려면 치유력, 곧 뭐, 생기. 예. 그래서 그 생기는, 생기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생기를 받으면서, 우리가 치유력을 더 충분히 받아서, 치유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타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은 특히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 이런 취지로 지금 우리가 2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박수 치세요. 네. 지금 박수 치게 좀 만들어요. 우리 두목님이 책임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돼야 서로 어울리고 많이 웃고,
이제 같이 또 사진도 찍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이러면서 그것이 암 치유뿐만 아니라 당뇨 치유에도 전적으로 어떻게 필요하다. 외톨이로 그냥 뭐 왕따 당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사랑을 많이 부어주시고 김생님의 당뇨가 잘 치유되도록 우리들 모두 노력합시다. 정말로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맞아야 맞아. 참 진리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현실적 유혹에 사단이 유혹하는 그 시험에 걸려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더 중요해. 떡은 말씀이 있고 난 뒤에 떡이 필요하지. 그래서 내가 못 만들 줄 알아. 이 돌을 떡으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이 떡보다는 밥보다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이 더 중요해. 그래서 2부 세미나는 더 중요한 세미나입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있는 생기로 우리를 치유하시고자 하시는, 유전자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정말 우리로서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치료, 증세치료밖에 할 수 없고 아무리 잘해야 관해밖에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